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런 외부 활동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것도 호가호위하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말들은 안 하고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 초 공개 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어갔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 기사가 페이크 뉴스와 합성되어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납니다. 그건 해명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토 회담 참가 때 시중의 화제는 대통령의 국익 외교가 아니라 영부인 목걸이와 팔찌였습니다. 페이크 뉴스와 가십이 결합된 국민 자극용 소문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교묘하게 이중적 언어로 비꼬았지요.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십시오.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십시오.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바로와 친인척 바로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로 내려가는 SRT 속에서 최근에 우려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걱정이 되어 한 말씀 올렸습니다.